안녕 브리니들. 자, 오늘은 자 길바닥에서 굉장한 친구를 잡을 겁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정갈을 먹으려고 했던 우리 돼지 여치 친구 말고 다른 친구인데요, 바로 갈색 여치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로 좀비 여치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 보이십니까? 자기 동족을 먹고 있습니다. 야, 이 친구들이 되게 웃긴 게 찻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아니면 차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밟히면 또 그 시체를 먹으려고 달려오는 이 여치들이 또 밟히고 또 밟히고 먹고 밟히고 먹고 밟히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징글징글 해가지고 제가 좀비 여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선은 제가 잡아볼게요. 힘도 와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자, 잡았습니다. 자, 오늘 좀비 여치 몇 마리 잡나 한번 잡아볼게요. 자, 갑시다. 찻길이라 조심해야 돼요. 와, 진짜 많아요. 오, 야야야. 헛자 헛자. 오, 야야,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여기 이게 보이십니까? 와, 아, 자, 우선 잡고, 자, 잡고요. 아, 그냥 귀뚜라미 잡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하네. 와, 여기 됐다. 오, 여기 두 마리. 여기 두 마리. 오, 얘 큽니다. 오, 야, 얘 커. 와, 다리 부러뜨렸다. 와. 와,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잡고. 수십 마리 잡는 건 금방일 것 같아요. 얜 좀 작다. 흐차. 흐차. 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비 따위. 지금 약 10분 정도 채집했나? 오, 간다, 도망간다. 찻길에서 죽지 말라고, 친구야. 와, 야, 참고로. 와, 나. 아, 물어, 얘. 아, 머리 돌려서 물려고 해. 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와, 씨. 여기 또 있어. 자, 이제 더 이상 영상 찍지 않고 잡아볼게요, 그냥. 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 그냥 하늘쏘 나왔습니다. 그냥 하늘쏘. 엄청나게,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미끄니 하늘쏘, 강 하늘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약 2, 30분 만에 길거리에서 주운 이 좀비 여치들입니다. 이제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면서 톱사슴벌레 수컷이 한 마리 나왔어요. 갑시다. 자, 복귀했습니다. 지금 한 수십 마리 잡았는데요, 지금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는 이 정도고요. 돼지 여치보다는 당연히 작습니다. 철썩이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 육식 곤충 여치과에서는 제 생각에 넘버 3 안에 들지 않을까 싶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란관이 있어요. 이렇게 산란관이 있어요. 제가 한 마리만 꺼내보겠습니다. 와, 진짜 좀비가 맞는 게 뭐냐면 자꾸 나오려고 해요. 이 장벽을 뚫으려고. 그 진격의 거인처럼. 사슴벌레도 구출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기 사슴벌레 한 마리 보이시죠? 저 지금 구출해야 되는데 뚜껑 열면은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나오려고 해가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자, 저 친구 구출해보겠습니다. 나온다. 와, 한 마리 탈출했어. 안돼. 아, 자, 이렇게 꺼낸 김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친구가 갈색 여치 암컷이고요. 자, 옆에 산란관이 배가 빵빵한 거 봐서는 연가시가 있거나 짝짓기에서 알을 뱉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자기 동족들이 맨날 밟혀서 죽은 거를 먹다 보니까 뭐 배고픔은 모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까 잡으려고 하니까 머리를 돌려서 계속 물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이 메뚜기나 여치를 잡아서 우리 생물한테 먹이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육식성 곤충들은 자제해 주시고요. 벼메뚜기, 시골에서 벼를 먹고 살아가는 벼메뚜기는 먹여도 됩니다. 와, 진짜 많죠. 바글바글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은 내일 방생해 줄 예정이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잡았는데 어때요? 진짜 좀비 여치 같나요? 자, 해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도로가에서 밟혀서 죽는 곤충들이 굉장히 많고 차에 치여서 죽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차 운전을 하거나 찻길 돌아다니실 때, 길거리 돌아다니실 때 조금만 유념하신다면 좀 많은 생물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은 찻길이 아닌 수풀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징그럽긴 해도 뭐 이 친구들도 살아야죠. 자,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요시. 와, 몇십 대 1로 싸우던 이 용맹한 톱사슴벌레 구출 성공.